자, 클립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 로스가 예전에 원숭이를 키웠었어요. 근데 원숭이 이제 집에서 키우기 애매해서 이렇게 동물원에 갖다 줬는데, 동물원이 어때 팔았어요. 팔았는데 또 이렇게 극장에다 팔아가지고 얘가 영화배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 있는지 볼게요. 출발합니다. Back up, please. Back up.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Excuse me. Where can we find the monkey? I'm sorry, guys. Close that. I'm sorry. You don't understand. I'm a friend of his. We used to live together. Yeah. And I have a timeshare in the Poconos with Flipper. Ross, there he is. Hey, hey, buddy. Marcel. Marcel.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A-win-m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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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in-mo-we. 이렇게 만났네요. 자, 이 상황을 보셨죠? 자, 맨 처음에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이 원숭이가니까 접근할 수가 없네요. 아까는 수혜자 씨가 얘네들한테 뭐라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뭐라고 했죠? 어우, 저 들어볼게요. Come on, people, back up, please, back up.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어우, come on, 확실하게 느낌이 오시네요. 그쵸? Come on, 그쵸? 느낌이 오시죠? 저번에 배웠었죠? 가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Come on, people. 시작. Come on, people. 가볼게요. Back up, please. 시작. Back up, please. 가볼게요. 시작. Come on, people, back up, please. 그쵸? Back up, 그쵸? 이 느낌이에요. 네. 아까 자동차 후진하는 거 있죠? 똑같아요. 느낌으로고요. 백업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뒤로 가는 거 말이죠. 백업. 근데 이 비슷한 상황에 예전에 스폰지밥 영화를 보는데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영화 버전. 그걸 쭉 보다 보니까 네, 사건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쫓아내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백업이라고 써요. 백업. 그렇죠? 발음 비슷한데 백업 해 볼게요. 시작. 백업.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느껴 보세요. 우리 배웠잖아요. 오프가 뭐라고? 손 붙이고. 시작. 업. 시작. 업.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막 사람 오잖아요. 그 무슨 얘기? 떨어져 얘기예요. 뒤로 떨어져. 물러서 이거 시작. 백업. 시작. 백업. 그렇죠? 백업도 뭐야? 뒤로 쭉 가라는 얘기예요. 시작. 백업. 시작. 백업. 아시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뉘앙스를 느끼셔야 돼. 이거 한국말로 바꾸잖아요. 백업. 백업 비슷해요. 예, 비싸게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외우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et's back up for a second.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Let's back up for a second. 재밌게 시작. Let's back up for a second.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사실에 너무 붙어서 지금 내가 커진을 좋아하나, 그렇죠? 얘가 나 좋아하나 이런 고민에서 약간 뒤로 물러서자는 얘기예요. 물러서서 잠깐 생각 좀 해보자는 게 뭐라고 시작. Back up이에요. 시작. Back up. 가볼게요. Let's back up for a second. 재밌게 시작. Let's back up for a second.